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까지 끝났네요. 자, 그럼 이제 과세 표준으로 가자고요. 여러분들 기본서는 193페이지네요. 기본서 과세 표준. 자, 여기에다 이제 세율을 곱하죠. 세율을 곱하면은 산출 세액이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를 배운다고요? 과세 표준.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종가세. 과세 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만 계산하죠. 종가세라고요, 세 글자로. 그럼 이제 과세 대상은 다섯 개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다섯 개. 그럼 이 과세 표준은 정부가 결정하죠. 개인, 법인, 불문하고 뭐를 과세 표준으로 할까요? 시가 표준액. 이렇게 시가 표준액 기준이에요. 그럼 용어 정리해야죠. 토지는 시가 표준액이 뭐다? 개별 공시지가. 학원 건물은? 학원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죠.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이 시가표준액이고, 아파트는 공동주택가액이 시가표준액이고. 용어 시가표준액은 알고 수업을 들어야 돼요. 우리 취득세 배울 때 딱 프린트로 정리해 줬잖아요.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용어, 공시가격.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이렇게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하면 안 되죠. 반드시 뭐를 곱해야 돼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과세 표준이라고요. 선박 항공기는 안 쓰죠. 그럼 이거는 시가표준액은 시세의 몇 프로로 발표할까요? 70에서 80% 수준으로 발표한다고요. 그래서 프린트 봐요. 과세표준 프린트 1페이지 밑에. 그럼 여기 보세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몇 프로예요? 토지건축물은 70, 주택은 몇 프로다? 60. 왜 이 예를 써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뭐예요? 공정하게 시장가액을 반영한 비율이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비율을 올려야죠. 가치가 떨어지면 비율을 내린다고요. 이 시가표준액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 맞아요. 폭탄 맞는다고요. 이 예를 반드시 붙여야 돼. 밑에는 안 붙어요. 왜? 부동산의 절반 수준으로 발표하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대전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아파트 시세 5억짜리라고요. 시세 5억짜리. 근데 이게 공시가격. 공시가격이 4억이네. 그럼 과세표준은 이 5억 갖고 재산세를 계산해요? 4억 갖고 계산해? 4억. 여기다 세율, 이 4억 갖고 계산해요. 여기에다 세율 곱하면 세금 폭탄 맞죠? 그럼 아파트니까 공시가격이 비율이 몇 표로? 60. 그럼 과세표준은 4억이 아니라 6, 4, 24. 얼마가 된다? 2억 4천. 이렇게 비율을 쓰면 공시가격이 떨어져요. 아파트는 60%입니다. 토지건축물은 70이고. 그래서 2억 4천만 원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로 정리 딱 됐네. 밑에. 자, 괄호 메꿔보세요. 괄호 1번 토지는 몇 프로예요? 70%. 개별 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에요. 자, 다음 건축물도 70%. 자, 주택은 몇 프로? 60%. 선박항공기는 안 써요. 그래서 이 과세표준은 절대로 재산세는 신고가액, 거래가액, 증명된 가액 이런 거 안 써요. 정부 결정이니까 오로지 뭐다? 시가표준의 기준이라고요. 자, 책 194쪽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대표 예제.
대표 예제 나와 있네요. 1, 9, 4. 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 9, 4.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1번은 틀렸죠? 단독주택은 토지 건물을 하나, 일체. 토지 건물을 구분 안 해요. 일체. 개별주택가액이 시가표준액이네. 옆에 뭐가 안 붙었어요? 공정시장가액표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 2번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죠? 공정시장가액표율이 없네. 그 다음 3번 토지. 지금 194쪽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세 번 읽어줬잖아요. 194쪽이라고. 아직도 못 찾아. 아니야, 저쪽 못 찾았어. 지금 찾았구나. 자, 가죠, 이제. 자, 토지. 개별 공시지가. 시가표준액이죠? 공정시장가액별이 없네. 답은 몇 번? 4번.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의 60% 곱하여. 이게 뭐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답이 몇 번? 4번. 5번은 답이 될 수 없죠. 증명되는 가액은 이거는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취득세 지문이라고요. 그래서 재산세는 저 다 문제 풀어버렸잖아요. 그죠? 네. 넘겼다 앞으로 왔다 갔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돌아가요? 세율 끝났어요. 이제 집중해야 돼. 페이지 수 가르쳐줄 때는 딱 찾고 자, 세율로 들어가네요. 자, 칠판 보세요. 지방세 세율은 항상 뭐와 뭘로 나눈다? 표준 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중과 세율. 그래서 세율은 중과 세율은 출제된 적이 없어요. 표준 세율만 출제가 된다고요. 그럼 항상 표준 세율은 무슨 세율이에요? 조정이 가능한 탄력세율이죠. 항상 세법을 배울 때 50% 탄력세율이라고요. 항상 표준세율은 탄력세율이에요. 탄력세율에서 194쪽 보라고요. 194쪽 2번 나왔네. 탄력세율. 탄력세율은 표준세율이에요. 그래서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이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이 불가피할 때만 사용합니다. 아무 때나 막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피할 때만. 그래서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범위를 가감할 수 있다. 단 가감만 세율은 어디에만 적용한다? 해당 연도만.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계속 적용한다 그러면 안 돼요. 불가피할 때. 그럼 이게 너무 길잖아요. 기니까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너무 지문이 기니까 법정. 요건이 불가피할 때, 충족될 때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긴 거를 줄여서 어떻게 해요? 법정 요건 충족.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리고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계속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프린트로 다시 옵니다. 프린트. 그래서 1번에 적혀 있잖아요. 표준세율. 탄력세율 50%죠? 적을 필요도 없어요. 법정 요건 충족. 중요한 건 해당 연도만. 그리고 세율은 둘 다 다 쓰죠? 차등 비례 세율과 초과누진 다 쓴다고요. 자, 그럼 1번이 뭐가 있나요? 토지. 자, 토지는 두 가지네요. 하나는 종합 합산. 합산하니까 누진세율을 쓰네. 0.2에서 최대 몇 프로? 0.5. 몇 단계로 되어 있나요? 3단계. 누진세율은 단계별로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3단계라고요. 왜 합산은 누진세율을 쓸까요? 세율을 변동되게 곱해야죠. 합산하면 토지가액이 올라갔잖아요. 세율도 올려야 돼요. 자, 그 다음 별도.
그래서 별도 합산은 세율이 0.2에서 최대 0.4 몇 단계로 되나요? 3단계. 단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합산은 누진세율을 씁니다. 이거 어떻게 외워요? 자, 종합은 종이요. 종치는 사람의 직업은 변리사네요. 3단계 이렇게. 종이요, 변리사. 그냥 외워요. 이해 안 되면 이거는 외우는 거예요. 자, 그다음 3번은 분리. 아까 다 배웠죠? 농지, 목장 용지가 분리로 결정되면 007. 공장 용지는 0.2. 그리고 오른쪽 고율 분리는 사치죠? 사치는 사니까 무조건 몇 프로? 4%.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주택이에요. 주택 시험이 어렵게 나왔을 때는 한글로 이렇게 나와요. 어렵게 나왔을 때는 세율로 이렇게 출제됩니다. 세율로. 이거 세율은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암기를 잘하면 거의 치매에 안 걸려요. 자, 그 다음 주택. 자, 그 다음 주택은 뭐와 뭘로 나눈다? 주택은 별장. 별장도 주택이네요. 별장도 출신이 주택이잖아. 어쩌다 한번 휘양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이 돼버리죠. 그럼 별장도 토지건물 구분 안 해요. 과로 토지건물을 합쳐서 매긴다고요. 그래서 별장은 사치니까 매년 몇 프로?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과 누진으로 갑니다. 이것도 암기. 0.1에서 최대 0.4. 이에는 몇 단계로 되어 있을까요? 4단계. 3단계가 아니라 4단계예요. 그럼 우리의 아파트 이거 있잖아. 2억 4천. 2억 4천에다가 우리의 아파트는 무슨 세율을 곱합니까? 누진세율. 그러면 아파트 재산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진세율 이렇게. 그래서 재산세는 세율이 대부분 0.1%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조금밖에 안 나와요. 재산세가 세율이 낮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외워요? 주택이잖아. 주일 사랑 사랑하자 이렇게 숫자 배열. 주일을 사랑하자 딱 끝났잖아요. 숫자 배열이. 그래서 왜 우리의 아파트는 이렇게 누진세율을 쓸까요? 공평과세를 위해서. 아파트값이 낮으면 최저 0.1. 아파트값이 높으면 최고 0.4까지 올라가요. 그래야 공평하죠. 일정하게 곱하면 형평이 안 맞잖아요. 자, 그래서 출제되는 거는 고급주택도 있네요. 자, 고급주택은 이것도 주택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낮은 세율로 과세해요. 고급주택도 일반주택처럼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주택은 별장만 4%예요.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과누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은 주택과 고급주택은 4%다. 틀린 지문이에요. 법조문이 별장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종부세. 이제 종부세를 내야죠. 일정가액 초과할 때는 별장은 종부세를 과세 안 합니다. 그러나 고급주택과 일반주택은 종부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주택도 낮은 세율로 과세이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할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별장만 과세를 안 해요. 종부세는. 자, 이렇게 해서 되고.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건축물. 일반 건축물이죠. 이건 0이요. 시험은 03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0이요. 그럼 이 학원 건물 재산세 어떻게 계산할까요? 학원 건물 재산세 어떻게 계산할까요? 시장군수가 시가표준액을 이렇게 선생이 얘기할 때는 쳐다봐야 돼요. 다 고개 숙여버리면 말할. 여러분들은 다 고개 숙이고 있고 선생은 저쪽 보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 세율 끝났어요. 그래서 세법은 고개 숙여도 괜찮아. 다른 선생이 얘기할 때는 쳐다봐줘야 돼요. 강의하는 사람 생각해서. 자, 그럼 세율 끝났네. 그죠?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이요. 세율 끝났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중요한 게 주택이라고요. 주택. 주택이라고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주택. 주택.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죠. 220페이지 11번. 220페이지 11번
한번 풀어봐요. 11번. 가장 높은 거잖아. 사치가 답이잖아. 4%. 사치가 답이지. 답은 1번. 가장 높은 거니까. 사치 4%짜리. 답은 1번이에요. 가장 낮은 거를 물어보면 007이 답이고 007은 상관없잖아. 높은 거니까. 자, 그 다음 12번 풀어봐요. 이번에는 가장 낮은 거. 007이 답이네. 007은 뭐다? 농지 아니면 목장용지죠?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잖아. 목장용지. 분리로 가는 거. 007. 2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007이잖아요. 목장용지는 비례세율. 이렇게 쉽잖아요. 가장 낮은 거는 007. 가장 낮은 거는 사치 4%. 자,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느냐. 200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제 기본서 200페이지. 자, 세율 뭐가 끝났어요? 가장 낮은 거는 007. 가장 낮은 거는 4%. 그리고 출제가 많이 되는 거는 주택. 별장만 4%예요. 나머지 모든 주택은 이렇게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재산세가 조금밖에 안 나와. 그래서 앞으로 집값이 높은 사람은 재산세를 지금보다 한 5배를 더 내줘야 돼요. 지금보다. 서민들은 재산세를 깎아주고 아파트를 6억 이상 사시는 분들은 재산세를 지금보다 한 5배 정도 더 내줘야 된다고 보유세를 이제 강화시킵니다. 앞으로. 그래서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서민들은 세금을 적게 넣고 이런 이제 정책으로 앞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금 내기 싫으면 싼 집에 살고 세금을 많이 내고 싶으면 비싼 집에 살아야 공평하죠.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부가징수로 들어갑니다. 200페이지. 자, 부가징수. 자, 그럼 부가징수를 정리해 놓은 게 프린트네. 자, 부가징수 프린트 봐요. 1번. 때가 되면 고지서가 날라오네요. 보통 징수.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럼 고지서가 날라오면 납기 내에 납부를 하면 끝나. 그러나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요?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 가, 산, 금. 절대로 재산세는 가산세가 안 붙어요. 정부 결정이니까. 그럼 프린트에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옆에다가 없는 거는. 없는 거는 적어야 돼요. 가산금이 붙는다고요. 없는 거는 적고 있는 거는 놔두고. 자, 그 다음 1번, 2번, 3번은 뭐다? 납기죠? 항상 보유세는 납기가 한 달이 아니라 보름이에요. 보름. 보름. 자,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건축물은 7월 16일. 뒤바뀌면 안 돼요. 왜 토지가 9월이에요? 합산하니까 늦어져. 합산하니까 늦어지니까 9월이에요. 건축물은 따로따로 계산하죠? 빠릅니다. 자, 그 다음 주택. 자,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계산했죠? 그러니까 세부담이 크니까 2분의 1, 2분의 1씩 날라와요.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계산했으니까 단 과로 얼마 이하? 20만원. 법 베꼈어요. 2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날라옵니다.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7월달 9월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10만원은 작년 답이다. 20만원. 자, 그 다음 고지서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날라온다. 5일. 왜 5일이라 배웠어요? 5일이면 전국 방방곡곡에 고지서가 도착하죠. 5일. 오, 고지서 날라왔네 이거. 그러나 고지서가 안 날라오는 경우도 있죠.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얼마 미만? 2,000원. 미만이야 미만. 2,000원부터는 고지서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2,000원 미만.
그다음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과로가 이하예요, 미만이에요? 미만. 이하는 징수한다라고 가야 돼요. 미만. 2,000원 미만 과로. 좀 과로 적어야 돼요. 미만 미만 적기 싫으면 나중에 책만 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자유예요. 적든 말든 미만. 자, 그 다음 이제 3번, 4번은 뭐가 있나요? 물납, 분할납부 제도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다섯 개 세목 중에 물납, 분할납부가 되는 거는 딱 뭐밖에 없어요? 재산세밖에 없어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물납. 자, 물납은 요건이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할까요? 1,000만 원 초과예요, 초과. 일명 물천지네요. 물천지. 500만 원 초과하면 안 돼. 1,000만 원 초과. 자, 그 다음 대상. 대상은 부동산이죠. 앞에를 잘 봐야 돼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그럼 대전은 누가 재산세 주인이에요? 여기 서구청이라 그랬어요? 예? 서구청 관할에 있는 것만 받아줘요. 중구청 건 안 받아줘요. 부산 거 안 받아줘요. 울릉도 거 안 받아줘요. 관리 처분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관할 구역 안.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그러면 틀린다고요. 관할 구역 안. 자, 그 다음 이제 신청해야죠. 왜 신청을 해야 돼요?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은 허가를 아니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신청은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 신청한다. 10일. 그 다음 허가는 며칠 이내에 준다. 5일. 11, 5일 뒤바뀌면 안 돼요. 신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납세무자가 하는 거네요. 납세무자가 하는 거는 10일 전. 그럼 물납하면은 이익 날까요? 손해 날까요? 손해 나죠? 20, 30% 손하냐?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니까. 그래서 신청자는 이미 열 받아 있어요. 열, 열, 열. 허가 여부는 5일. 자, 그 다음 부동산의 평가. 예스가 떨어집니다. 평가. 항상 재산세는 현재를 물어볼 때는 과세 기준일 현재, 숫자로 물어볼 때는 6월 1일 현재네. 뭘로 평가한다고요? 시가. 이렇게. 이 시가는 시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얘기한다? 객관적인 공시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공시가격을 시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법 내용은 시가로 한다. 시가는 뭐냐? 시행령에서는 공시가격을 시가로 본다. 그러니까 20, 30% 손해나죠? 그다 신청자는 열받아 있다고요. 그러나 국세는 폐지가 됐어요, 물납이. 왜?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지방은 아직 남아있다고요. 시가, 공시가격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은 뭐가 있나요? 분할납부가 있네요. 분할납부가 있어. 다음 칠판 봐요. 그럼 분할납부는 물납의 절반이에요. 얼마 초과? 500만 원 초과할 때 가능합니다. 숫자가 똑같으면 안 돼요. 물천지의 절반. 절반. 절반이네요. 500 초과. 자, 그 다음 이제 2번은 신청은. 신청해야죠, 물납. 언제까지? 납부기한까지 하는 거예요. 까지. 단 왼쪽은 10일 전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는 까지 하면 돼. 현찰이니까. 10일 하면 틀려요. 물납이 10일이라고요. 허가는 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분납기간은 몇 개월로 바뀌었어요? 2개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분납기간은 납기 경과 후 몇 개월이라고요? 2개월 이내. 작년에는 45일이었죠? 2개월 이내에 법이 바뀌었다고요. 세 번째 과로는 뭐라고요?
2개월 이내. 그럼 이렇게 하면 끝났잖아요. 자, 그 다음 5번은 뭐가 있다? 세부담 상한이 있네. 여러분들 기본서는 203페이지네요. 세부담 상한. 203페이지 나와 있죠?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어요. 부동산 가치가 오른 대로 과세하면 내년에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상한선까지만 징수한다고요. 그래서 세부담 상한은 토지 건축물 그리고 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부동산만. 그래서 항상 직전 연도 그리고 해당 연도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세부담 상한은 해당 연도 세액이 직전 연도보다 뭐다?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는 뭐다? 100분의 150을 해당 연도 세액으로 합니다. 그럼 작년에 작년 기준이에요. 100분의 100. 그럼 이 얘기는 뭐다? 작년에 50만 원 재산세를 냈네. 해당 연도에 계산해 보니까 150만 원이 나왔네요. 그럼 작년보다 해당 연도는 3배가 뛰었네. 뛴 대로 계산하면 안 되죠? 세부담 상한. 그래서 50만 원에다가 100분의 150을 곱하면 해당 연도 세액은 75만 원으로 합니다. 나머지는 없는 걸로 한다고요? 그래서 해당 연도 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보다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해당 연도 세액은 100분의 150을 세부담 상한으로 한다. 그래서 6번에 보시면 책에 100분의 150 두꺼운 글씨 나와 있어요. 두꺼운 글씨. 100분의 150. 자, 그 다음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져요. 3억 이하일 때. 3억 이하일 때는 100분의 105를 세부담 상한. 3억 초과 6억 이하일 때는 100분의 뭐다? 110. 그 다음 6억 초과일 때 반드시 나누어서 정리해야 돼요. 100분의 130. 150이 없네, 주택은. 그죠? 그럼 이 얘기는 뭐다? 5%만 올려라. 10%만 올려라. 작년 대비 30%만 올려라. 그 얘기네요. 그럼 작년 기준 50만 원에 3억 이하에 들어갈 때는 뭐다? 5%니까 52만 5천 원이 세부담 상한. 그럼 이쪽은 55만 원이 세부담 상한. 그 다음 이쪽은 65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50만 원에다가 이해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50%만 올리고 5%만 올리고 작년이 100분의 10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구단만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세부담 상한액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00분의 150이에요.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자, 그럼 이제 프린트로 갑니다. 괄호 한번 메꿔보세요. 괄호 한번 메꿔보라고요. 프린트. 자, 1번은 뭐다?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뭐다? 100분의 괄호가 150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주택은 기역은 얼마 이하? 3억 이하에 3억 이하? 100분의 105, 5%만 올려라. 그 다음 니은은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그 다음 디귿은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주택은 150이 없어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거 이번에 이거.
작년 기준이라고요. 50만 원. 올해 150뛰었잖아요. 3배 뛰었죠? 그럼 해당 연도는 뭐다? 작년에 낸 거 비해서 뭐다? 100분의 150을 해당 연도 세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 50%면 얼마야? 25만 원. 그래서 75만 원이 되는 거죠? 5%면 얼마야? 2만 5천 원. 그럼 52만 5천 원. 이렇게도 되고 50만 원 기준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이해만 알면은 작년 납부한 세액에다 곱하면 된다고요. 구구단만 알면 뒤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파트가 뭐다? 비과세네요.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208페이지네요. 비과세. 비자가 들어갔네요. 208페이지 보셨어요? 그래서 비과세를 길게 뭐라고도 얘기할까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비과세예요. 자, 그럼 비과세를 정리해 놓은 게 프린트예요. 1번, 2번, 3번, 4번 쭉 나와 있죠? 자, 1번. 자, 프린트, 국가 등. 항상 자기들은 비과세죠? 국가 등은 비과세. 그러나 잘 들어요. 첫번 1번에 국가 등이, 이거는 개인 재산입니다. 국가가 개인 재산을 사용하는 거라고요. 국가가 우리의 재산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개인 재산을 사용할 때는 무료로 사용하면 개인은 비과세. 그러나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면 뭐다? 요료는 과세합니다. 요렇게. 요렇게. 프린트 정리 잘해요. 1년 이상. 왜 1년 이상이다?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이니까 무료. 공짜로 사용하죠. 개인 재산을. 그러니까 비과세. 그러나 오른쪽은 유료. 돈 받았죠 개인이? 그럼 유료는 뭐라고 적어야 돼? 과세. 과로가. 과세. 한 글자 적어요. 과라고. 칸이 너무 넓네. 너무 넓은데요. 그거는 상관하지 마세요. 과세. 이렇게. 그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유무상을 불문하고 과세하지 않는다. 틀려요. 개인 공짜로 국가가 사용하면 개인은 세금이 없고 국가로부터 돈을 받으면 당연히 개인은 세금을 내줘야죠. 자, 그다음 2번 도화 제구 유지 묘지. 이것도 비과세입니다. 즉 이거는 뭐다? 수익이 없는 땅이니까 비과세를 해줘요.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도로만 알면 돼. 도로. 이거는 개인 도로입니다. 사도인데 누구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수익이 없는 땅이에요. 자, 기본서로 갑니다. 208쪽 시커먼가 1번에 도로라고 나왔잖아요. 도로. 도로라고 나와 있죠? 시커먼 거. 그래서 지금 또 엉뚱한 데 찾고 있어요. 지금 페이지 수를 가르쳐줬는데 막 넘겨가고 계속 찾네 지금. 자,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자유로운 통행이니까 비과세예요. 이득이 없는 거. 자유로운 통행이니까 사설도로, 개인도로, 수익이 없는 땅이다. 자, 다시 프린트로 와요. 다 읽어버렸잖아요. 그죠? 지나가 버렸어요. 자, 3번. 자, 프린트로 왔어요? 네. 이제는 임시건축물 1년 미만. 1년 미만은 비과세예요. 그러나 임시건축물이더라도 뭐가 되면? 사치. 사치가 되면 무조건 과세합니다. 자, 칠판 봐요. 임시건축물이 1년 미만은 비과세죠? 그러나 1년 미만이더라도 사치는 무조건 과세예요. 그럼 이거는 법조문으로 뭐라고 그런다? 제외한다. 똑같은 거예요.
제외한다, 과세한다. 똑같은 지문이라고요. 사채는 무조건 제외한다. 그럼 비과세에서 제외하니까 과세한다는 지문이죠? 그럽니다. 자, 그 다음 4번. 이번에는 통제보호구역, 토지비과세, 통제. 이 통제가 어디에 있는 거야? 통제가 38선. 대표적으로 38선에 무슨 마을이 있어? 대성리 마을. 들어봤어요? 38선에 대성리 마을이 통제보호구역. 거기에 있는 토지는 지뢰밭이야. 다 비과세예요. 그래서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더라도 뭐와 뭐는, 농지와 대지는 제외. 제외한다는 얘기는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과로. 전답과 수원이 뭐다? 농지. 농지, 대지는 뭐다? 과세. 그럼 과세한다는 뜻은 뭐다? 제외한다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성리 마을 주민들도 농사 짓고 살아요? 집 짓고 살아요? 고지서 날라온다고요? 제외, 과세한다. 나머지, 이런 임야. 이런 임야 같은 거는 뭐다? 비과세다. 그래서 전답과 수원, 대지를 뺀 거는 다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도 나와요. 전답과 수원, 대지는 제외 또는 과세. 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이게 통제. 통제야, 통제. 대성리 마을. 그래서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면 이런 데 가서 1년만 살면은 건강이 깨끗해져서 나와. 그리고 게으른 사람 여기 가야 돼. 살찐 사람 다 여기 갔다 오면 살 다 빠지고 와. 대성리 마을은 9시만 되면 소등을 해야 돼요. 불 다 꺼야 돼. 그래갖고 방에서 스마트폰 온다. 빛이 새어나면 헌병이 총 들고 쫓아와요. 간첩인 줄 알고. 그건 9시 되면 눈 감아야 돼. 아침 이제 6시 되면 눈 떠야 돼. 그럼 방송이 나와. 군인들이 아침 제조하죠? 그럼 주민들도 일어나서 아침 체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해지겠어.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진짜요? 1년만 갔다 오면 건강해진다고요. 참 옛날 제 어렸을 때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막 아침 되면 막 형들이 나가서 빗자루로 막 마당 쓸어 앞에. 새마을 온다고. 나도 따라가잖아. 형들이 하니까 건강해지더라고. 그러니까 밥도 잘 먹고, 그리고 서로 형을 도와주고. 참 그 시절이 참 그리워요, 그죠? 근데 저는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나 운동회 때는 나도 가봤어. 아들 둘이니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저는 칸추리 출신이잖아. 이 고학년, 6학년들이 선을 잡아, 이렇게 등수. 근데 요즘은 아줌마들이 선을, 그 손을 잡더라. 그 달리기 하면. 아, 선 잡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해서. 달리기 할 때. 왜 아줌마들이 거기 가서 잡냐 이거지. 애들이 잡아야지. 저도 6학년 때는 이렇게 잡아서 등수 이렇게 애들 이렇게 세우잖아요. 최고학년이니까. 참 재미있더라고. 그럼 끝나면은 전부 뭐다. 운동장 청소하고. 휴지 태우고. 그럼 선생님이 고생했다. 집에 가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에 딱 오고. 그럼 노트를 세 권 별도로 줘. 탁 끼고 이제 자랑스럽게 집에 오고. 내가 깜짝 놀라서 가니까 청소도 학부형들이 하고 있어.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냐 오냐 길러가지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아, 그런 걸 봐서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강 약한 사람은 어디 하고 통제보호 갔다 와요. 좋은 동네예요 여기. 그래서 체력이 50대 아줌마는 체력이 30대로 바뀌고 와요. 자, 그 다음 5번 공원자연보존지구네. 보존. 그래도 보존하는 지역이니까 이거 재산권 행사를 못해. 비과세. 자, 그 다음 6번은 별 하나 딱 붙여봐요.
6번. 별 하나 딱 붙였어요? 철거잖아. 여기 철거는 뭐를 철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택을 철거한다. 주택을 철거하죠? 그러면 위에 건물이 있고 위에 대지가 있잖아. 그럼 철거는 건물만 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대지는 뭐다? 과세하는 거예요. 철거는 건축물만 비과세한다고요. 대지를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땅은 세금 내야 돼요. 과세. 항상 철거는 뭐다? 건축물만. 또는 주택을 철거할 때 괄호 나왔죠? 건축물 부분만 비과세. 시험은 어떻게 나와? 대지를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뭐 대지는 과세한다고요. 밑에 땅은. 그래서 항상 철거는 건축물만. 땅은 과세해요. 한다고요. 한다니까요. 해.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끝. 재산세 끝났네? 끝났네. 그럼 한 장짜리 한번 봐요. 한 장짜리 있잖아. 총론. 옆으로 가는 거. 한 장짜리 빨리 펴요. 이거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아, 조세 총론 프린트 한 장짜리 수십 번 봤을 거예요. 수십 번 봤을 거야. 1월 달부터 이제 지금 4월 달이잖아. 한 달에 한 번만 봐도 네 번 봤어요. 아예 안 봐. 내가 안 하면은. 내가 알아. 자, 핵심 정리 1. 재산세 보자고요. 몇 번이 재산세? 시커먼 거. 그리고 절대 상담실 가서 달라 그러면 안 돼. 이거 옛날 거예요. 상담실 가서 달라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요. 복사해서 써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어요? 절대 상담실 가서 달라 그러면 안 돼요. 준 거니까 다. 그죠? 자, 잠시 좀 쉬었다 해요.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